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뭐 의도한 건 아니나 어쩌다 보니 방금 전 광고에 등장했던 사람들 다 지금 좀 약간 떡락하고 있는 사람들. 네, 페이스북, 메타, 그리고 넷플릭스. 뭐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최근 들어 많이 빠졌죠. 그리고 테슬라 뭐 최근에 좀 그나마 좀 났습니다만 또 바이든 지지율도 많이 빠졌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좀 했네요. 여튼 뭐 미래 메타버스의 세계 그래도 주도권을 가질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디 저 설 좀 잘 쉬셨습니까? 공부만 했고요. 아, 공부하셨어요? 코로나 검사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근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네. 제가 어제 밤에 7시쯤에 받았는데 새벽 4시에 이게 문자가 왔어요. 음성이라고. 그래서 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사람 많더라고요. 네. 그 PCR 검사도 또 이렇게 하시고 네. 요즘은 이제 PCR 검사 받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서 조건들이 안 맞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자가 진단 키트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가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가 엄청 올랐습니다. 아, 이 상황을 저는 2주 전에 이미 예견했었는데 못 샀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식들 어떤 테마와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또 그렇지 않은 업종들은 어디였는지 우리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계속 집에 있었어요. 아, 집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면 보충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 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집에 있을 때라도 좀 가정에 충실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드는데 아, 그러긴 또 쉽지 않은 상황이신 모양이죠? 아닙니다. 네. 가정이 항상 충실하죠. 자는 게 도와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박재영 차장님도 오늘 대기 중에 또 코로나 자가진단 하셨죠? 네. 진단해야 들어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예. 저희가 또 나름 철저히 좀 준비는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워낙 뭐 2만 분 이상 이렇게 확진이 되다 보니까 네. 정말 주변에도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예. 상황이 하여튼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뭐 이런 우려들은 별로 이렇게 많이 심각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1.6% 올랐고요. 코스닥이 2% 올랐는데 막판에 조금 밀렸어요. 한 뭐 2.7%까지 올랐다가 한 1% 정도 되돌리는 뭐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메타가 실적 발표하고 좀 안 좋으면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2% 가량 밀리고 있거든요. 1.8% 지금 마이너스 1.8%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일본 증시도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일본은 우리랑 다르게 구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장이 다 열렸는데 그들은 이미 이제 미국 증시 오른 걸 반영을 했고 우리는 그거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4거래일 동안 나스닥이 8%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나스닥 선물이 또 빠지고 있고 그래서 막판에는 살짝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수급은 기관 쪽에서 매도가 장중에 좀 매수가 많이 나오다가 막판에 기관이 조금 산 거를 좀 팔면서 네. 막판에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를 해서 830억. 그런데 삼성전자 또 많이 팔았더라고요. 계속 삼성전자 팔면서 또 외국인이 또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외국인이 뭘 샀을까 이런 게 좀 중요한 하루였던 것 같고요. 네. 기관은 500억 정도 샀습니다. 근데 장중엔 더 많이 사다가 막판에 좀 팔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뭘 샀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일단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요새 계속 팔고 있고 오늘 보면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많이 샀거든요.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는 팔았고 네. 신기하네요. 하이닉스 1200억 매수했고 삼성전자는 1600억 팔았는데 사실 반도체를 팔았다라기보다는 반도체는 사는데 뭐 우리나라 시총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안 팔고는 이제 뭐 못 팔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량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바이오나 이런 쪽들을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의 수급을 보면 역시 반도체라든지 게임주, 바이오 이런 것들을 기관들은 많이 샀고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조금 부진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쪽 이쪽이 오늘 제이콘텐트리가 꽤 많이 하락했거든요. 제이콘텐트리? 네, 컴투스 홀딩스 뭐 이런 쪽들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바이오 쪽이 엄청 뜨거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바이오. 네, 네. 바이오가 오늘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 SD 바이오 센서 네. 거의 상한가 같죠? 네,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같죠? 네. SD 바이오 센서 일단 코로나 검사 체계가 좀 바뀌었다라는 네. 것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아실 거예요. PCR 검사를 이제 무조건 해주지 않습니다. 60대 이하는 아니면 이제 60대여도 이제 중증. 네. 뭐 중증이라든지 의사의 진단서라든지 뭐 이런 소견서가 있어야 PCR 네.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저도 오늘 하고 왔거든요. 요겁니다. 네. 요거.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뭐예요? 요거 교보제로 한번 해보라고. SD 거죠? 네. 네. SD 바이오 센서 건데요. 이거. 저도 지금 했는데 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렇게 코에 자가로 한 2cm 정도 해서 오른쪽 10번 왼쪽 10번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갔다가 이렇게 검사하면 음성이면 네. 이제 뭐 음성인 거고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이제 그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잖아요. 뭐가 제일 걱정되십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되는 거 없으세요? 이거 못 구할까 봐. 아, 쇼티지 네. 날까봐? 네. 예전에 이제 마스크처럼. 계란? 네. 저희 집사람도 이거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3개가 있는데요. SD 바이오 센서, 그 다음에 휴마시스, 그 다음에 비상장 업체인 레피젠이라는 회사 3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SD 바이오 센서의 1일 최대 생산량이 450만 키트라고 하네요. 450만. 네. 1일. 그리고 3개사 합치면 750만. 네. 뭐 이제 수출을 안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2주 정도면 전 국민이 한 번씩 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관련된 업체들 여기에 원료를 만드는 업체가 막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 이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로슈를 통해서 유럽 시장에 수출을 하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통해서 북미 시장에 네. 수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네.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이 나는 거는 바이오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작년에 보면 하반기부터 게임 업종들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게임 업종이 올라온 건 NFT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다 있었다라고 치지만 거기에 또 중요한 건 2차전지 올라오고 뭐 다른 거 올라올 때 게임 업체는 거의 못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러면 이번엔 또 바이오 차례가 한번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싼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런 모멘텀들이 발생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뜨거웠던 하루. 참고로 약국 네. 말고 편의점에서도 팔더라고요. 저희는 편의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 네. 긴급 자가진단 키트.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어제 저도 이제 편의점에서 물건을 좀 샀는데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손님이 이거 진단 키트 있냐? 그러니까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그렇겠죠. 네. 편의점 동네마다 다 있는 건 아닌 것. 아직 저희 동네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네. 뭐 특정 업체를 거론하긴 그런데. 7자 있고 11자 있는 그 편의점에 좀 많이 있습니다. 아, 71? 예, 예. 네. 아침 7시에서 뭐 밤 11시까지. 저희는 또바 편의점이라서. 예. 아, 그래요? 네. 또바 편의점이라서 없었나 봅니다. 네. 잠깐 멈춰. 여기는 잘 안 파는 모양이죠. 네. 하여튼 뭐 편의점에도 판매하는 자가진단 키트. 여기 네. 요즘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있고 여기에 따라 주가도 좀 많이 올랐다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또 어떤 특징주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오늘 특징주들 위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오늘 CJ&ME 이거 뭐 한 보도에 따르면
가지고 있는 넷마블 주식을 팔아서 SM 지분을 매입을 하겠다. 이게 SM 지분을 매입하겠다라는 거는 작년부터 굉장히 예. 이슈가 됐었거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넷마블 21.78%를 가지고 있습니다. 1872만 주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매도를 해서 블럭들을 통해서 매도를 해서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입하는 데 활용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넷마블은 오늘 급락을 했고요. 아유. SM과 관련돼서는 SM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SM, CNC, 라이프스타일 다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뭐 사실 이런 설은 작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뭐 진위 여부나 이런 것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좀 줬다. 아, 이런 게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금요일 날 맞죠?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오늘이 자꾸 월요일인 것 같아서. 지난주 금요일 날 10% 급락을 했는데 네. 오늘은 또 장중에 10%나 올랐습니다. 네. 뭐 이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2월 1일 날 GM이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그 얼티엄 세일즈 4공장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3공장 짓는다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공장이 오하이오주, 2공장이 테네시주, 그 다음에 3공장도 26억 달러, 3조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4공장도 상반기 중에 만든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지금 설비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네네. 하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4공장 건설 계획에 주가가 급등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처음 상장하고 나서 외국인 매도에 굉장히 시달렸는데 오늘은 외국인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그런 특징주가 있었고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2조 원,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그리스 최대 해운사 안젤리쿠시스 그룹의 산하 마란가스로부터 LNG선 두 척 그리고 다른 유럽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6척 이렇게 해서 8척을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벌써 지금 3조 원 가까운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합병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 합병이 무산돼서 뭐 현대중공업 주가 좀 많이 올랐고 대우조선해양도 혼자 자생적으로 살아나려면 네.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벌써 뭐 27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주가를 좀 큰 폭으로 상승시켰다. 네. 그리고 좀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늘 같은 장에서도 또 하락을 했거든요. 상장이 있었죠. 보호예수 해제. 그러니까요. 네, 210만주. 맞습니다. 상장한 지 이제 3개월 돼서 의무 보유 확약 종료. 기관이 이제 935만 주 받았는데 그 중에 222만 주. 기관이 받은 물량 중에 한 30% 정도가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 종료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 오늘 기관의 순매도는 40만 주였고요. 기관의 전체 매도수. 그러니까 순매도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를 이제 합친 거잖아요. 거니까. 그런데 전체 매도수는 66만 주였습니다. 네. 222만 주 보유예수가 끝났는데 66만 주 오늘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오늘 장 시작가에는 한 6% 가까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2만 원도 깨고 내려왔습니다. 또 조금 무서운 게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공모가를 하회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뭐 시장의 공포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 대주주가 주식 팔고 나간 것들. 그다음에 뭐 카카오 오늘 그룹주 전반적으로 네이버는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카카오 그룹은 전반적으로 오늘 좀 그렇게 신통치 않은 주가 흐름이 좀 보였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가 좀 의무 보유 이게 종료가 되면서 그러니까 3개월 종료가 되면서 꽤 많은 물량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그 내용 때문에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을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정확히 오늘부터 이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죠. 네네네. 3개월 동안 팔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던 거고 그 약속된 날짜가 뭐 지난주까지였고 오늘부터는 이제 언제든지 팔아도 되는 거니까. 네네네. 예. 자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저 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좀 뭐 눈여겨보셨던 뭐 업종이라든지 종목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 뭐 오늘은 누가 봐도 기술적 반등이었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많이 빠진 것들이 올라서 사실 뭐 어떤 특징이 있다라기보다는 역시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연속성을 가질 거냐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면 어느 선에서 멈출 거냐 그게 사실 중요한 하루였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나 업종 이런 것보다는 시장 전체의 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힘이 좀 있어 보입니까?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미국이 어느 정도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물이 약세죠. 네. 선물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에서 선방을 한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설에 쉬지 않았다라면 그래도 훨씬 더 큰 반등을 맞이하고 조금 네. 쉬어도 쉴 것 같은데 이거 뭐 미국 시장 다 오르고 이제 미국이 쉴 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개장이 돼서 우리가 좀 많이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오늘 우리가 설에 안 쉬었으면 네. IT도 좀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애플이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쪽과 관련된 IT나 부품주들 이런 쪽들도 좀 올라줬어야 되고 아 나스닥이 7% 올랐는데 우리 그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 오늘 좀 좋지 않았다. 네. 근데 또 모르죠. 본장에서 메타가 생각보다 덜 빠지면 지금 시간대로 24%보다 덜 빠지고 올라오면 또 올라주지 않을까. 요즘 분명한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기업들 종목들 간의 그 변동폭이 너무 커졌죠. 뭐 지금 반토막 나는 경우도 되게 흔해졌고 그 강한 기업들이 뭐 20% 이상 오르고 내리는 게 하루에 굉장히 커지는 걸 보면 우리만큼 굉장히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겠죠. 네. 최근에 상관관계도 그렇게 많이 높진 않지만 중국도 춘절이잖아요. 네. 예. 다음 주 월요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네. 중국도 지금 쉬고 있군요. 한 번에 반영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서 장중에 또 우리 증시도 네네네. 올라갈 가능성도 또 있다라고 봐야죠. 네. 발음은 안 좋지만 중국어로 춘지엘러 뭐 그러죠. 춘지. 네. 네, 우리 박정희 차장님 네. 또 연휴 끝나고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